맞대결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진시민축구단 이인수 골키퍼 최정훈, 김호준, 김영한, 신민용, 윤성한, 정영웅, 남윤성, 김민우, 지경득, 한창구가 먼저 박찬용 골키퍼, 김민준, 인석환, 박태용, 이묘석, 정현식, 이재승,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한건용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네, 부산의 선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니폼이 조금씩 찰랑해 K3리그 승격에 성공한 당진시민축구단 아직까지는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 소리가 불렸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에 당진과 부산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상하이 유니폼의 당진시민축구단, 왼쪽에 흰색 상하이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위치했습니다. 앞쪽으로 패스. 왼쪽 사이 공간 잘 봤습니다. 최정훈 박스 근처인데요. 감아주는 크로스 뒤쪽으로 그대로 흐르면서 골킥. 잘 접어냈고요. 최정훈 돌파하는 과정 빠릅니다. 최정훈 중앙 쪽과 오른쪽에 선수들이 있는데요. 중앙 쪽으로 내준 공 오른발 슈팅 골대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아크 정면에서 김민우의 환상적인 슈팅. 앞쪽으로 패스. 공간이 있는데요. 원터치 패스.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아크 정면에서 지경득의 오른발 슈팅. 있는 상황.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골대를 맞췄었는데요. 이번엔 크로스에 박스 안쪽 슈팅! 그대로 골키퍼 이인수 앞쪽에 떨어집니다. 김호준의 태클 좋았고요. 네, 센터라인 부근에서 연이은 태클 한 번에 빠져나왔습니다. 왼쪽에서 부산 박스 안쪽인데요. 박스 안쪽 오른발 막혔습니다. 자, 한 번에 라인을 꿰뚫었던. 네, 패스 연결됐습니다. 당진 부산의 진영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왼쪽 바라봤습니다. 발빠른 최정훈 공 살렸고요. 최정훈 안쪽으로 컵백 왼발 높게 떴습니다. 신영준 여기서의 태클. 네, 신민용의 좋은 태클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공 가져오는 부산. 신영준 안쪽으로 왼발 패스. 하지만 이인수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측면에서 여기에서 최정훈의 태클이 있었고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당진과 부산의 전반전 경기 스코어 0-0 득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전반 시작하고부터 양 팀이 조금은 탐색전을 이어가지 않나 싶은 장면들이 있었고요. 양 팀이 전반 중반 이후에 전방 압박을 거세게 몰아친 장갈 준비를 마쳤고요.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 팀의 12라운드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 빨간색 상하이 유니폼에 당진, 오른쪽 흰색 상하이 유니폼에 갔습니다. 오른쪽에서 감아져 들어온 크로스에 뒤쪽에 받을 수 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김민준 살짝 미끄러지면서 공을 가져왔다가 다시 한번 뺏어냈습니다. 부산 아크 정면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네, 경기에서도 그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양 팀 모두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 당진이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 땅볼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교체 투입된 안상진 선수 체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뛰어줘야 되는데요. 앞쪽으로 사이 공간 잘 봤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박찬욱 골키퍼. 네, 먼저 빠르게 스루인. 최선일 왼발 크로스에 붙여주는데요. 골키퍼 박청용. 네, 손으로 살짝 쳐냈습니다. 당진 빠져나왔습니다. 안쪽 패스 들어왔는데요. 박스 안쪽 약간 길었지만 살려냈습니다. 뒤쪽으로 한 번에 다이렉트 크로스에 헤더!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박스 안쪽까지 잘 붙여줬는데요.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좋은 전환 왼쪽 박스 안쪽입니다. 정윤식의 크로스에 안쪽에서 오른발 골대 맞았습니다. 자 이민우의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다시 한번 왼발 크로스에 박스 안쪽 헤더 클리어링. 자 여전히 치열한 경합 상황인데요. 자 여전히 치열한 경합 상황인데요. 거둬낸 당진. 네. 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당진이 공격을 시도합니다. 오른쪽에 뛰는 선수 있습니다. 한 번에 오른발 슈팅 넘어갔습니다. 자 후반 막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왼쪽 연결했습니다. 잡아냈고요. 황건혁 제쳐내는 과정에서 네 주심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에 당진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맞대결 네 이렇게 전반 후반 함께했습니다. 스코어는 0-0 양팀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 전반전부터 이어졌던 양팀의 탐색전 그리고 조심스러웠던 경기 양상 후반전에는 이제 조금씩